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상담 프로그램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성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내담자로서 와서 인성검사를 받고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동적 학교 검사를 하고 이거의 결과에 따라서 상담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강의 목차입니다. 검사의 목표와 준비 사항을 살펴보고 학교에 대한 감정 살피기라는 활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감정 이어보기 검사를 한 다음에 학교 생활 검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검사를 마무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의 목표와 준비 사항입니다. 이 검사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할 때 사실은 6살에서 16살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 학교 생활은 정말 인생의 그 황금기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그런 6년 또 6년 12년에 걸쳐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학교 생활은 사실은 미래 생활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이 생을 살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애들한테는, 그 학생들한테는 학교 생활이 즐겁고 보람되고 긍정적인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될 텐데, 실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파악을 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기 위한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서 내담자는 우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감정 상태를 파악을 해볼 것입니다. 검사를 통해서요. 학교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다니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학교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러나 학생들은, 내담자는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떤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학교에는 물론 접촉하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우선 자기 친구들, 또래 친구들이 있고요. 또는 선배나 후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왕따 문제가 생길 때 또래가 아니라 선배한테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요.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관계를 맺는 건 담임교사일 것이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라고 그러면 각 교과별 체육 선생님, 그 다음에 영어 선생님,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학교 급식을 하니까 영양사랄지, 또 교사랄지, 교장이나 교감과 이렇게 어떤 인간적 관계를 맺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를 않을 것입니다. 여하튼 학교에서 교사 및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심리 상태를 파악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검사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 생활에서도 문제점이 있는가를 찾아내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이 다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 좋은 것이고요. 그런데 친구들과의 잘 지내지 못하는 또는 일부 친구와의 갈등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본 상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 준비해야 될 것은 이제 필기구하고 도화지, A4 용지 쓰시면 되죠. 연필, 지우개, 그 다음에 색칠할 수 있는 그래파스, 색연필, 사인펜 같은 색채 도구, 그 다음에 기분 이모티콘, 이모티콘으로 여러 가지 기분을 나타내는 게 있죠. 그건 어디에서 다시 구하거나 안 되면 여기 있는 걸 쓰거나 이렇게 이모티콘을 준비를 하면은 학생들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데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활동지는 여기서 감정 이어보기라는 활동지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학교 생활하기라는 활동지고, 두 가지의 활동지가 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학교인데요. 전통적으로 학교죠.
학교는 학생들이 이제 7시간, 8시간, 9시간 가서, 요즘 어린 학생들은 좀 일찍 올 것이고, 그 다음에 큰 학생들은 뭐 밤늦게까지도 공부를 할 것이고, 그래서 학교의 그 생활은 정말 그 학생들한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학교 생활이 긍정적이고 보람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 학교 생활은 당연히 그 나이에는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를 가고 온다고만 그렇게 생각 거지. 학교에 가서 어떻게, 어떤 감정 상태로 지내고, 그 다음에 그 구성원들과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오는 것을 그냥 무심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담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더 분명하게 해서, 그 내담자의 감정 상태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잘 지낼 수 있는 학교 생활을 좀 다이나믹하게 동적인 그런 역동적인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본 상담 프로그램의 그런 지향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담자의 학교에 대한 그런 감정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건 이제 도입 단계에서 우선 내담자가 오면은, 우선 이건 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보다도 간단히, 그런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문답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너 학교 다니는 게 어때? 뭐, 기분이. 학교 다니는 학교가 좋아? 학교생활이 즐거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가지고, 이제 학교생활에, 너 학교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래? 초등학교 때는 어땠어?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그 다음에 1학년 때는? 1학기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얘기를 끌어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모티콘을 쓰는 방법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말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그렇게 뭐 쉽지 않게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이모티콘을 보여주고 자, 이모티콘 보면은 감정 상태가 나타나죠. 매우 기쁜 상태, 그다음에 좀 우울한 상태, 그저그런 상태, 화난 상태,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태를 나타내는 이모티콘이 있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라고 하지 말고, 이 이모티콘을 보고, 자, 이 이모티콘은 뭐 어떻게 하고 있어? 예, 웃고 있어요. 이거, 이모티콘, 뭐 찡그리고 있네요. 이건 입을 꽉 다물고 있고요. 이건 윙크를 하고 있네요. 이건 화가 굉장히 났는가 봐요. 얘는 함박웃음을 입고, 이건 행복한가 봐요. 뭐 이렇게 이모티콘에 대한 그런 의미 같은 걸 한번 쭉 하니, 검토를 하고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친숙해지면은 자, 야 이모티콘이 뭐 6개가 있는데 그럼 네가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네 감정을 가장 가깝게 표시하는 이모티콘이 뭘까? 내담자, 너의 감정이 학교에 대한 감정을 제일 잘 표현하는 이모티콘을 한번 골라볼래?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걸 골랐다고 그러면은 이제 물어봅니다. 왜그 이모티콘을 골랐어? 물어보면 이제 그 학생이 말꼬를 틀며 설명을 하겠죠. 뭐 그저 그래요. 학교 뭐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똑같이 반복적으로 시계추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게뭐별 감흥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그저 그냥 그렇게 다녀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아이고, 학교만 가면 짜증이 나요. 이거 안갈 수도 없고, 다니기는 다니는데, 하루하루 학교 다니는 게 짜증이 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모티콘에 대한, 개별 이모티콘의 그런 설명 같은 걸, 느낌 같은 걸 얘기를 나누고, 그 중에서 자기의 학교 생활을 나타내는, 가장 잘 나타내는 이모티콘을 선정하게 하고, 그걸 선정한 이유를 묻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학생이, 내담자가 학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갖다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감정 이어보기 검사라는 걸 통해서 그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학생이 그 학교에서, 내담자가 그 학교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활동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 슬라이드는 뭐가 되냐면은 학교에 대해서 네가 학교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단어를 갖다 써봐라. 학교면 뭐가 떠올라?
무슨 뭐 교실이 떠오르나, 교실, 운동장, 뭐 체육장 같은 장소가 떠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죠.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 체육 선생님, 그 다음에 아주 상냥한 우리 영어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 쌀쌀한 담임 선생님, 이렇게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도 철수, 걔는 나오고 단짝인 철수, 그 다음에 명희, 내가 속으로 좋아하는 명희, 그런데 나한테 쌀쌀 맞게 구는 명희, 그 다음에 나를 갖다가 괴롭히는 영수, 그 다음에 내가 괴롭히는 희철이,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 갖다 친구의 이름들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급식시간 이게 생각이 난다. 또는 그 음식이 생각이 난다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그 단어의 느낌을 설명할 수 있는 감정 단어, 그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여줄 건데, 그것을 골라서 써놓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신이 생각하는 학교의 모든 걸 적어봐라. 어떤 애는 이제 선생님, 친구, 급식, 교무실, 생활지도부, 선도부, 체육 등뭐 이런 여러 가지 이걸 쭉 거니 적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감정단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짜증난다랄지, 힘들다랄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보면은 밑에 감정단에서 짜증난다를 골라다 쓰는 것이고, 급식은 신난다, 체육은 힘들다 이렇게 이 단어들이, 이 단어들이 학교라고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의 그런 성격이었던가 하는 걸 갖다가 골라서, 감정단에서 골라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르면은 우선 왜 그런 감정 단어를 썼는지, 왜그 단어를 썼는지, 그리고 왜그 감정 단어를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물어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해놓고는 짜증난다를 골랐다. 그럼 선생님 왜 짜증나? 그러면 선생님이 자꾸 간섭을 하게, 귀찮게 간섭을 해갖고 짜증이 나요. 그다음에 선생님은 나한테 쓸데없는 걸 자꾸 질문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학교 생활을 그 내담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한 면모를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무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선도부에 대해서, 자기 친구 누구에 대해서, 명희에 대해서, 철수에 대해서, 희철이에 대해서, 그 학생과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하는 그 실태를 갖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은 매우 중요하죠. 학교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학교 생활이 보람돼야 되죠. 아침에 희망을 가지고 가서 저녁에 정말 나는 오늘 뭔가 학교에서 얻은 게 있다, 뭔가를 배웠다, 뭔가를 갖다 깨달았다 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기쁜 마음으로 온다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면서 어거지로 가고, 저녁에 올 때는 다 녹초가 돼서 아무 생각 없이 오고 와서 잠자고, 또 학원 가고, 학교는 그냥 여벌로 다니고 학원이 진짜 공부하는 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 생활을 좀 건전하게 제대로 할수 있도록, 또는 학교 생활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실태를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감정 이어보기 검사를 하는 겁니다. 실제 검사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학교 하면 떠오르는 것을 써라.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 체육 선생님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나중에 감정 단어를 고르면 왜? 나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고 이제 그 밑에 감정 단어 예를 쭉 허니 늘어놨습니다.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보면 예를 즐겁다, 기쁘다, 짜증난다,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것이죠. 억울하다, 행복하다, 지루하다, 따분하다, 감사하다, 고리타분하다, 아프다, 슬프다, 웃긴다, 졸리다, 황당하다, 부끄럽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여기 없는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도. 그렇게 해서 학교에 대해서 쭉 거니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나를 화나게 하는지,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그걸 생각하면 내가 부끄럽게 생각이 되는지, 그걸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꼭 하나에 하나씩을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내가 행복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고리타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나 둘, 아무리 많아도 세 개, 그래서 한두 개 정도를 감정 단어를 선택해서 앞에 자기가 떠오르는 단어들을 갖다가 설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검사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생활 검사라는 것은, A4 용지를 주고, A4 용지를 주고, 자, 여기다 좀너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볼래? 무슨 그림이요? 뭔 그림이든 좋으니까 학교의 구성원, 너를 포함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있지? 교장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급식에서 영양사도 있고, 상담교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학교 구성원 중에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는 그 행동하는 그 행위를 그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자유롭게 네가 생각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림을 그려보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다 그리면은 그 그림을 그린 걸 놓고 이제 상담자가 발문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하면서 내담자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내담자의 의도랄지, 내담자의 내적인 그 표상을 뭘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파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 나타나는 건 어떤 장면이야? 뭐 하는 거야, 여기서 현재? 아, 이건 지금 체육대회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 그러면 내담자는 지금 어디지? 아, 여기 있는 게 저예요. 너는 왜 지금 따로 혼자 이렇게 앉아 있지? 앉아있지? 저는 체육 시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한쪽에 쉬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을 보고 적절한 질문을 꺼내가지고 그 내담자의 감정과 생각과 의도를 파악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제 그림에 여기 그러면 너 말고 또 누구 있는데 이건 누구야? 뭐 저하고 치는 친구도 있고 그냥 우리 반 애들 그린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왜이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 그렇게 요즘 학교 가면 아이가 체육 수업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체육 수업 때문에 고민이 돼서 그랬어요. 이렇게 한 식으로. 그러면 그를 통해서 아, 이 학생이 학교에 가서 지금 체육 수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그런 현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상담자는 이런 질문 외에도 그 그림을 그린 특성들을 잘 봐가면서 어떤 의미 있는 그림과 관련이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질문을 자꾸 던져가면서 그 내담자가 생각하는 학교의 모습, 또그 구성원들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자기 주관적 인식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그다음에 만약에 그렸는데 뭐가 부족하다면 그걸 좀더 그려볼래? 이렇게 하면서랄지. 그래서 그런 자기의 학교에 대한 생각, 또 학교 구성원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충분히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물어보고 질문함으로써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상담자가 파악할수록 하기 위해서 이런 학교 생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하면은 상담자가 그 내담자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정서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담자도 자기의 생각을 좀더 분명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나 별로 심각하지 않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 뭘 그리라고 그러니까 그려보려고 그러니까 내한테는 제일 그게 중요한 문제였구나. 너한테는 체육 수업이 제일 심각한 문제였고 중요한 문제였구나. 이렇게 자기의 실상을, 자기의 감정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발현하고 표현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도 이런 학교 생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인식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뭐 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죠? 조언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기는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아마 책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했으면 검사를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되죠. 마무리를 한 10분 정도.
모든 이런 검사, 인성 검사를 해서 그걸로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다 이런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앞에 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자, 오늘 우리가 뭘 했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였고, 어떻게 했지? 그 다음에 그의 소감과 느낌을 물어봅니다. 어땠어? 기분이 어땠어? 그 다음에 뭘 느꼈어? 혹시 뭐 배웠다고 생각이 된게 있어? 이렇게 해서 검사 및 상담 활동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정리하는 단계에서 이 상담 프로그램에는 활동지 2, 바르게 학교 생활하기라는 활동지가 추가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마무리하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활동지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검사에 서고자 하는 건 대개 뭐 크게 두 가지죠. 학교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학교가 즐거운 곳인가, 지옥 같은 곳인가, 뭐 그저 그런 곳인가, 학교에 대해서 이모티콘을 골라본 될지, 감정단을 써본 될지 해서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자기도 그걸 인식하고 상담자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그 생활에서, 학교의 생활에서 자기 학교 생활을 그런 물적인, 인적인 자원들 또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이걸 동적 검사라고 그랬죠. 동적 학교 검사라는 것은 서로 그런 관계들이 다이나믹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적 그런 학교 검사를 통해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학교 생활의 그 실태, 감정, 정서, 느낌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문제를 캐치하는 겁니다. 내담자도 파악을 하고, 상담자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파악을 하는데 끝나지 않고, 그 파악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갖다 같이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하면서 이 검사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즐거운 학교가 되게, 이렇게 학교에 가서 밝게 뛰어놀고 밝게 공부를 한다고 하면 아주 좋겠죠? 이런 것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검사와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통해서 어떤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를 했다고 그러면은 또는 그 내담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표현을 했다고 하면, 제안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는가? 그런데 상담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언제든지 교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딱딱딱 지침을 주는 것보다는 내담자가 그 문제를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데 해결방을 여기서는 이제 스스로 탐색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고 그랬는데요. 마무리 단계에서.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체육 시간 싫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 학생은 생활지도부 선생님께 자주 체벌을 받아가지고 짜증이 나요 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생활지도부 선생님한테 왜 처벌을 받는가? 그러니까 제가 지각을 자주 하거든요. 막 그래서 지각을 해서 생활지도부 선생님한테 자꾸 체벌을 받으니까 학교 생활이 짜증스럽고 네가 불만스럽구나 하는 걸 이제 문제가 파악이 됐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 그렇게 지각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에 오기 전에 뭔 알바를 하는 알바이트로 해서 그러는 것인지, 학교와 집에서 멀어서 그러는 것인지, 뭐 여하튼 어떤 원인들을 파악을 하고, 그러면 너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래? 어떻게 해결할래? 또는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안내도 해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걔가 지각을 안는다는 게 이제 해결책이죠. 지각을 안는다는 게 제가 지금 아침에 못 일어나서 그러는데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지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체벌 안 받는 것이 제가 즐겁게 학교 생활할 수 있는 길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마무리 단계에서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무리라고 정리하는 단계에서 이걸 통해서 이 검사 활동지를 통해서 그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 우선 네가 학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표현할래? 나에게 학교란 하고 자기가 학교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 그럽니다. 나에게 학교란 배움의 장소이다. 나에게 학교란 아이고 지겨운 곳이다. 나에게 학교란 그저 툴툭 노는 곳이다. 나에게 학교란 와서 인생 시간 때우는 것이다. 나에게 학교란 나의 친구들과 잘 지내는 곳이다. 재밌게 지내는 곳이다.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지 그 학생이, 그 내담자가 학교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 학교 생활하는데 어떤 문제, 혹시 문제가 없어? 그 문제가 있으면 뭔가를 갖다가 하나건 둘이건 세 개건 적어봐라. 그러면, 예, 아이고, 아침에 학교는 멀고 집에서 멀고 통학이 문제예요. 랄지. 그러면 지금 어떻게 걸어 다니니? 자전거 타고 다니니? 뭐차 타고 다니니? 그럼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 하고는 이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그 방안들을 좀 찾아보도록 이렇게 정리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학교 생활은, 내담자가 어떤 관점과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가 표현을 하고 학교 생활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주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들은 뭐가 있을지를 모색하고 해서 이 검사 또이 상담을 갖다가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좀 짧죠? 짧지만은 학생들이 정말 학교 생활은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학교 생활이 즐겁지 못하게, 또그 다음에 보람있지 못하게, 긍정적이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좀더 학교에 대해서 보람을 갖고, 긍정적인 자세로, 그 다음에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이 상담 프로그램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건 널리 인성 지도를 하고 있는 교사랄지 인성 지도사들이 그 학교 생활하는 학생들을 상담할 때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과 또 교재에 있는 내용, 필요하면은 관련된 그런 인터넷에 그런 내용들을 검색해서 어떻게 하면 학교 생활이 학생들한테 유익하고 즐거운 것이 되게 내 학생을 안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전문성을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